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 보안 연구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우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연구실의 핵심 연구 목표인데요. 이제 주어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소프트웨어 보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 기술을 접목해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래 세 가지 핵심 연구 주제를 잡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보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 공급망 보안, 그리고 보안 패치 분석입니다.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인데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흔히 이제 줄여서 OSS라고 많이 말하는데, 최근에 어떤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OSS의 재사용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약에 하실 때뭐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뭐 PIP install library 이름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OSS 재사용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OSS의 재사용이 이미 잘 개발된 그런 기능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는 장점이 크지만 꾸준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저희는 아래와 같은 연구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소프트웨어에 어떤 OSS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 그 OSS들의 취약점은 없을까? 이 OSS 재사용이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공급망 보안입니다. 요즘에는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커지면서 이 공급망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죠. 하나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알려진 게 소프트웨어의 명세서를 잘 생성하고 관리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SBOM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또 다른 소프트웨어 부품들, 즉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고, 뭐 취약점 정보나 그들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 공급망 정보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소프트웨어 명세서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또 다른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의 어떤 취약점이 있을까? 혹은 그런 이미 존재하는 취약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취약점들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찾아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안 패치 분석인데, 이런 취약점들로 인한 위협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번 발견되고 수정된, 즉 이제 패치된 그런 취약점들은 공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CV라는 넘버링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연 공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그런 취약점에 관한 정보들이 정확할까? 그리고 사실 취약점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정보는 어떻게 이 취약점을 해결하는지 그 정보가 담긴 보안 패치인데 그 보안 패치를 어떻게 하면 잘 수집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보안 패치가 제공되지 않는 취약점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관련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꾸준히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연구의 결과들은 논문의 형태로 국제 컴퓨터 보안 및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최우수 학술 대회에서 다수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일부 연구들은 이렇게 언론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시켜드린 그런 보안 분야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보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이제 저희 연구실은 수행을 하고 있고, 논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실은 이제 보안에 관심이 있는 학부 연구생, 석사, 박사의 연구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 흔히 이제 보안이라고 하면은 좀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보안에 관한 지식이나 해킹 실력이 이미 뛰어나신 분들은 물론 연구를 수행할 때큰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보안에 대한 높은 관심, 열정, 성실함,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실력, 또한 이제 영어로 된 논문을 읽고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준수한 영어 실력,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이라면 저와 함께 그리고 저희 연구팀과 함께 재미난 보안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관심 있는 다양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에 관심이 많으신 다양한 분들의 연구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구실 홈페이지 링크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